네, IT 기업들도 사우디 앞으로입니다. 오. 지난해 11월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우리 기업인들과도 많이 만남을 가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사우디에는 사막 위에 역대급 신도시 네옴시티라고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회사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네이버인데요. 지난 3월 사우디 자치 행정 주택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 우리한테는 뭐 녹색 검색창으로 익숙한데 사우디에 어떤 기술을 수출하는 겁니까? 네, 뭐 검색창은 아니고요. 네. 사우디 정부는 이 네옴 시티를 AI와 뭐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시티로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네이버는 이 네옴 시티 개발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공간이나 사물을 통째로 스캔하는 가상 세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데 필요한 고정밀 지도를 만들거나 네. 도시 모니터링 등의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자율주행차나 AI 등과 연동할 수 있는 사우디 공공서비스 앱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네옴시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 그 도시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뭐 IT 기술 접목해서 도시를 만들면은 그야말로 그게 뭐 최첨단 계획 도시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는 약간 방향이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관광 활성화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과 IT 산업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뭐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차량 호출이나 뭐 교통 관제 시스템 등도 필요한데요. 관련 기술들이 국내 IT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네. 합니다. 70, 80년대에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좀 많은 이익을 창출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또 우리 IT 기업이 이번에는 또 중동 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